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은 특이한 유튜브 플레이 버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지난번에 이미 소개했잖아. 1편에서 소개한 많은 플레이 버튼 외에도 또 새로운 버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이한 유튜브 플레이 버튼 탑4 2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 주면 내가 만들어. 여러분은 유튜브 커스텀 버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커스텀 버튼이 뭐야? 커스텀 버튼이랑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이 된다면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되는 다른 버튼들과 다르게 유튜브 본사가 각 유튜버의 특색을 살려서 제작해주는 특별한 버튼인데요. 커스텀 버튼을 가장 먼저 받은 유튜버 역시 퓨디파이였습니다. 우리가 주먹 인사라고 말하는 브로피스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버튼을 받은 퓨디파이. 그런데 5천만 명이 구독자를 가진다 해서 모두가 커스텀 버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자 수만 기준 넘어가면 주는 거 아니야? 물론 플레이 버튼은 구독자 수만 기준을 넘어가면 주는 게 맞지만 이 커스텀 버튼만은 예외였습니다. 미스터비스트는 이 커스텀 버튼을 유튜브에게 받지 못했는데요. 미스터비스트가 영상에서 말한 정보로는 유튜브가 커스텀 버튼의 제작을 중단해서 난 커스텀 버튼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은 5천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점점 늘어나면서 채널마다의 특성을 살린 버튼 제작을 유튜브에서 감당하지 못해 많은 의미가 있는 채널이 아니라면 커스텀 버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하지만 미스터비스트에게도 커스텀 버튼이 왔습니다. 유튜브 대신 다니엘 크래프트라는 3D 아티스트가 미스터비스트의 커스텀 버튼을 제작해준 것이었죠. 내가 한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미스터비스트와 그 팀의 반응을 볼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제작을 한 이유를 알려준 다니엘 크래프트. 다니엘이 생각한 디자인은 미스터비스트의 채널 마크를 실제로 구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채널 마크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포기할 만도 했지만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구한 다니엘. 심지어 무늬가 특이하고 전통이 있는 재료인 다마스쿠스 강까지 구해서 넣어 제작 했는데요. 강철을 펴서 넣기도 하고 본인의 능력을 살려서 3D 모델링을 한 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커스텀 버튼을 만들어낸 다니엘. 그리고 미스터비스트를 만나러 가기 위해 커스텀 버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요. 그렇게 미스터비스트에게 전달된 커스텀 버튼. 커스텀 버튼을 본 미스터비스트는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다니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튜브가 안 만들어줘서 팬이 만들어주었다니 미스터비스트는 정말 기쁘겠네요. 맹인을 위한 플레이 버튼. 성공한 유튜버가 되었지만 플레이 버튼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 심각한 장애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유튜버들인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특별한 실버 버튼을 받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유튜버이신 원샷한솔님인데요. 원샷한솔은 원래 비장인이었지만 이상 증상을 감지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희귀병인 LHON병을 진단받고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밝히면서 본인의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현실적인 삶과 현실에 대해 활동하고 다른 유튜버들과의 콜라보를 열심히 하던 원샷한솔은 많은 인기를 얻으며 현재는 44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샷한솔도 실버 버튼을 받았겠네? 원샷한솔은 유튜브 본사에게 본인의 눈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실버 플레이 버튼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점자로 제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튜브 본사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고 원샷한솔에게 점자로 된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배송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점자로 된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기 위해서 원샷한솔이 거친 수많은 관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버 플레이 버튼을 플레이 버튼의 문구와 채널명에 모두 점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두 번째, 실버 플레이 버튼은 점자에 오류가 생겨 대문자 첫 글자가 모두 빠져 있어서 문구에서 원망하다라는 뜻의 리젠티드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고, 거기다 이름 또한 내샷 안솔이라고 적혀있기까지 했죠. 하지만 유튜브 본사는 불량 실버 버튼을 반납해야만 새로운 실버 버튼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원샷한솔이 위험을 부담하고 직접 배송업체에 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업인 유튜브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게 맞나? 점자를 모르는 제작업체를 위해 원샷한솔이 직접 점자 폰트를 찍어 보내주고 10번도 넘게 이메일로 소통했는데 유튜브의 대응이 너무 아쉽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정상적인 점자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채널 이름과 문구가 점자로 된 실버 버튼을 받은 원샷한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새로운 도전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샷한솔이 받았기 때문에 더 뜻깊은 세계 최초 점자 플레이 버튼이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팬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로. 스프레이로 만들어낸 버튼. 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벡스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는 벨기에의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벡스 채널에도 당연히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고 골드 버튼이 배송되었는데요. 그런데 빈스의 유튜브 플레이 버튼은 좀 많이 컸다고 합니다. 빈스의 플레이 버튼은 무려 사람이 상반신만한 크기였는데요. 유튜브에서 빈스한테만 특별 대우를 한 거야? 유튜브가 빈스한테만 특별 대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이 플레이 버튼은 빈스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버튼이었습니다. 빈스는 매우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미술 유튜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플레이 버튼을 바꿔도 내가 따로 디자인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만의 플레이 버튼을 만들자고 생각했죠. 빈스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삼성, 마스터카드, 레드벌 등의 크고 유명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진행할 정도로 디자인과 미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버 버튼도 가만히 받지 않는 빈스는 버튼의 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커스텀했는데요. 하지만 실버 버튼보다 받기 어려운 골드 버튼은 실버 버튼보다 크기와 색이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죠. 골드 버튼의 특색을 생각한 빈스는 직접 플레이 버튼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둔 뒤 스프레이로 작업을 시작한 빈스. 유튜브 로고 부분은 일부러 골드 버튼을 상징하기 위해 금색으로 스프레이를 뿌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그려두었던 밑그림에 붓으로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밑그림은 본인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들로 채웠다고 하죠. 그려둔 밑그림을 여러가지 색으로 계속해서 페인팅하던 빈스. 하지만 이렇게 큰 버튼을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채색하기란 힘들었고 결국 작업을 하다가 버튼이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빈스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고 여러가지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버튼의 앞, 뒤, 옆부분에 모두 색을 채운 빈스. 거기다 검은색 붓을 사용해서 그림의 테두리를 채우면서 버튼에 그려진 그림의 디테일을 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작업이 모두 완성된 뒤 보여준 빈슨의 작품은 팬들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빈슨의 작품은 놀랍다. 이 버튼이 유튜브의 새로운 골드 버튼이 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버튼에 대한 좋은 반응은 빈슨의 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골드 버튼을 본인의 능력으로 아트 경지로 끌어올린 빈스. 정말 대단하네요. 달린다 엔진 플레이 버튼. 유튜브에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인정받은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유튜버 콜린 퍼즈였는데요. 퍼즈는 혼자서 이런저런 기계를 만들어내고 직접 기계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퍼즈가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이유는 혼자서 만들어낸 기계들이 모두 신기하다 못해 괴상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80km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나 손목에 장착하는 화염방사기나 로켓 런처를 발명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발명만 한 것이 아니라 스턴트맨과 영화 제작자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직업은 배관공이었다고 하죠. 콜린 퍼즈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활동한 올드 유튜버고 현재는 구독자가 1200만명이 넘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다면 유튜브 본사에서 다이아몬드 버튼을 보내주지만 우리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콜린 퍼즈는 구독자 1000만명을 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기 전인 5년 전이던 2016년 본인의 창고에 있는 여러가지 재료를 꺼내놓고 용접 등의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재료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나온 콜린 퍼즈 만의 유튜브 플레이 버튼은 무한동력 버튼이었습니다. 무한동력 버튼이 뭐야? 한쪽에는 불꽃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버튼의 다른 쪽에는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이 버튼을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불꽃은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콜린 퍼즈가 이 버튼을 만든 이유는 이 버튼을 만든 2016년이 콜린 퍼즈의 유튜브에서 활동한 지 10년째이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현재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6년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죠. 이 버튼을 만들 때는 아직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은 콜린 퍼즈. 콜린 퍼즈가 위험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콘텐츠의 위험성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감시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무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기록 몇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발명들을 계속한 콜린 퍼즈가 본인만의 특색을 살려 만든 버튼이 1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기한 유튜브 버튼 탑4 2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편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남이 봤을 때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버튼들은 여전히 많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버튼이 우리에게 신기하다고 보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모두 포바!